예, 안녕하십니까. 뽕뽕입니다. 저번에 제가 동호회 탐방을 갔던 MCT 팀하고 이렇게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김해 공항에 나와 있는데요. 야, 지금 완전 엉망진창 아수라장입니다. 자, 이 보시다시피 지금 자전거를 싸고 있는다고 정신이 없어요. 예. 오늘 이 김해 공항에 라운데리라는 자전거 포장 이 서비스가 새로 또 생겼다고 해서 이용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. 엉망진창이죠. 어쩔 줄 몰라합니다, 사람들이. 뭐지? 선생님 맞아. 뽑아야 된대, 이 정도면. 이 붙인 거? 안장을. 반대입니다, 반대. 반대요? 이쪽. 잠깐만요. 됐어. 뭐 제주도 갈 때 배도 좋지만은 요렇게 비행기 화물 서비스, 예, 라운데리입니다. 요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여러분들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. 라운데리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한번 이용도 해 보시고 자전거 여행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끝까지 풀어주세요. 끝까지. 어? 끝까지 이걸 다 풀어야 돼. 끝까지. 영상을 제발 한 번씩들 보고 오셨으면은 금방 할 건데 그 짧은 영상도 보도 안 하고. 아니. 아니 이걸 끝까지. 끝까지 열어. 끝까지. 예, 그렇지, 그렇지. 자, 뭐 라운데리 서비스 요거는 뭐 자세한 영상은 다른 영상 많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탑승 시간이 되면 제주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얼추 정리가 다 됐네요. 아, 진짜 아수라장이었습니다. 아수라장. 와, 정말 일만 보고 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예, 왜 영상을 안 보고 오셔서 네. 이 고생을 하십니까?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. 네. 또 우리 그 MCT 회장님께서 이렇게 네. 또 선수 다 챙겨주시고. 아닙니다. 네. 오늘 저희 레인보우 팀하고 MCT 팀하고 연합으로 제주도 라이딩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로 인터뷰 요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이제 해주시는데. 뭐 저도 봉봉님 유튜브에 한 네 차례 정도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제. 저번에 그 진해루 영상 나가고 난 뒤에 집 앞에 편의점 나갈 때도 의관을 정제하고 항상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한 명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. 곧 이제 네. 다니시면은 다 알아보실 것 같아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이거는 그러면 붙이는 건 어디서 붙여요? 그 항공사, 그러니까 에어부산 됐잖아요. 예, 예. 그냥 캐리어 접수하듯이 가서. 아, 일단 가서 접수하면 되네요. 네네네. 카트 네. 싣고 가시면. 네. 자, 요거 카트에 다 실어야 돼, 카트에. 본인 짐들 다시 한번 더 챙기세요. 책에서는 1번 출구 나가셔서 좌측으로 나가면 별도의 네. 공간이 있거든요. 네, 네. 거기 가셔가지고 아까 맨 처음 받으셨던 상태로 이렇게 접어서 해주시면 네. 되는데 네. 그거 뭐 방법 모르시면 뭐 저거 유튜브 보셔도 되고. 예, 예. 물어보세요. 1번 출구 좌측이요? 왼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짐 실으러 갑니다. 필요도 나요. 이제 공항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갔다 오겠습니다. 손님 여러분, 내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. 안전벨트 착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